이번에는 NX300의 렌즈 우선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렌즈 우선 모드는 카메라 상단의 촬영 모드 다이얼을 아이의 원형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위치시키면 동작을 하겠습니다. 렌즈 우선 모드는 삼성 NX 시리즈의 특징인 아이펑션 기능을 확장시킨 그런 모드로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드 상태에서 렌즈의 아이펑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줌, 아이딥 두 가지의 모드가 병행되면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아이딥을 살펴보면 배경그림, 그러니까 심도 표현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 위치에서 렌즈의 초점링을 돌리게 되면 피사계의 심도를 흐리게 또는 선명하게 표시하는 두 가지 기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렌즈의 조리개 설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을 기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명하게 쪽으로 바꿔놓게 되면 조리개를 좀더 조이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쉽고 쉽게 심도 표현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아이줌은 1배부터 2배까지 5단계의 줌 배율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줌과 달리 크롭 형태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 사진 크기에 해상도에는 차이가 생기지만 화질 손상은 거의 없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꼽혀 있는 렌즈가 45mm f/2.8 2D 3D 렌즈인데요. 이런 단초점 렌즈를 쓸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한 망원, 뭐먼 곳에 조류나 태양을 석양 같은 걸 담고 싶을 때 렌즈가 그에 충분하지 않을 때 망원을 대체하는 그런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사진 촬영한 사진을 크롭하는 방식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보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당겨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즐거움이 훨씬 더 높고 일반 사용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